반갑습니다. 시식하이. 오늘은 배추 샐러드입니다. 아 근데 샐러드인데 엄청 뭐가 많아. 술안주에도 네. 좋고요. 그러니까 베이컨도 그냥 샐러드로 먹어도 좋습니다. 특히나 놀라운 건 이게 배추란 말이지. 네. 배추로 이렇게 양념을 해서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벌써부터 이제 군침이 돕니다. 네,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. 또 배추를 많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잖아. 네. 자, 이렇게. 네, 여기 있습니다. 한 덩어리. 네,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요거 한 덩어리 먼저 먹어볼게요. 아, 군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갑니다. 참기름 냄새가 진하네요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이거 나는 처음에 이게 배추를 이렇게 굽길래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. 맛있죠? 맛있네. 네. 이게 각종 소스들이랑 그다음에 특히 베이컨 배추가 부드럽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 이거 맛있네요. 네. 그냥 이것만 먹을 수가 없는데. 네, 여기 한잔하세요. 또 소주하고 마시면 또 맛이 입이 조금 쓸 때 손님 오시거나 할 때도 고급 요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맛이 특이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에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분명히 한국적인 배추 맛인데 서양의 맛이 곁들여져 있어. 네. 맛있네요. 상큼하고 맛있네요. 아 이건 술안주로도 완전 딱인데? 네. 배추 요즘 또 배추가 한참 이제 맛이 있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배추가 많이 싸졌더라고요. 오늘도 한 끼 해결합니다.